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갤럭시 노트9 체험존에 왔는데요. S펜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한번 누르면 사진이 촬영되고 두번 누르면 전후 카메라가 전환됩니다. 네, 반응 속도도 괜찮고 전후 카메라 전환도 뭐 준수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제가 한 쇼에다가 3장짜리 PPT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누를 때와 두번 누를 때가 다른데, S펜에서 버튼을 한번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두 번을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뭐, 프레젠테이션 역시 뭐 반응 속도가 뭐 제법 괜찮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유튜브 앱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한번 또는 두번 눌렀을 때 기능이 다릅니다. 한번 누르게 되면 플레이 또는 정지가 되고, 두번 누르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플레이, 정지. 지금 플레이, 정지를 계속 누르고 있고요. 네, 반응 속도도 역시 뭐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영상으로 넘겨보면, 네, 두번 눌렀을 때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영상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악인데요. 음악 역시 뭐 영상 재생이랑 비슷합니다. 한번 눌렀을 때 플레이 또는 정지가 되고, 두번 눌렀을 때 다음 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지금 다음 곡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네, 다시 한번 누르면 플레이와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팬업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팬업은 S펜으로 그린 그림을 서로 공유하는 뭐 SNS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라이브 드로잉이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라이브 드로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상에서 어떤 그림을 선택했을 때그 그림을 스마트폰이 먼저 그리게 되고 그것을 따라할 수 있게 그리는 겁니다. 이 과정 중에서 플레이와 정지를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가 따라 그릴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소질이 뭐 별로 없는 사람도 어느 정도 괜찮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체험존에서 이 라이브 드로잉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아이들은 상당히 재밌어 하고 뭐 어른들도 그냥 재미삼아 하기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사실 뭐 그림 소질은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그림이 조금씩 산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정말 재미삼아서 하는 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러링이라는 역시 기능이 있는데 이 컬러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도안들의 색칠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그냥 색칠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시는 것처럼 페인트 기능을 이용해서 뭐 색칠을 어떤 선에 따라서 페인트를 붓듯이 색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든 작품들은 뭐 팬업 내에서 서로 공유를 할수 있고 자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꺼진 화면에서 메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이 기능은 갤럭시 노트 8에서도 있었던 기능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메모가 되고 다음 화면으로 넘기면서 여러 장의 메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꺼진 화면 상태에서 바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기능은 라이브 메시지인데요. 라이브 메시지에 이번에 특이하게 AR 이모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R 이모지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두면 어떤 GIF나 뭐 영상처럼 화면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움직이는 화면에 우리가 S펜을 이용해서 어떤 특수 효과나 글자를 넣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이모지를 미리 만들어 두었고요. 지금 간단하게 메모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추가하고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장을 하고 한번 어떤 상태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갤럭시 노트9 체험존에서 S펜을 간단하게 사용해 봤고요. 지금 갤럭시 노트9을 저 같은 경우는 구매할 예정인데, 네, 물건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유익한 꿀단지TV의 영상을 보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추천으로 꿀단지를 채워주세요.